자, 다음은 중세 유럽 정원에 관해서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개화는 이제 중세 유럽은 신중심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학문은 신학이 발달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은 종교 건축, 즉 기독교 건축이 주종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놓고 보면은 고대에서 8세기까지는 뭐 비잔틴 예술의 영향을 받았고, 자, 9세기에서 12세기까지는 로마의 어떤 건축 양식에 영향을 받은 로마네스크 양식이 발달을 하게 되고, 13세기에서 15세기까지는 이제 이렇게 교회 건축에 있어서는 이제 고딕 양식이라는 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붕이 약간 도명의 형태로 둥글고, 그래서 뭔가 엄중하고 장중한 느낌, 로마 시대 때 건축물의 느낌이 나는 게 로마네스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딕 양식 같은 경우에는 첨탑의 형태로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뾰족뾰족 올라가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하는 이제 경쾌감 같은 것들을 볼수 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놓고 보면은 아주 긴 시기지만, 예, 문화적으로는 암흑기였다라는 것들. 예, 그래서 신학과 종교의 비중이, 예, 비중에 비해서 인간 중심 문화가 경시된 시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원을 이제 분류하고 이제 분류를 할 때, 목적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중세시대 같은 경우에는 뭐 초본원, 그리고 과수원과 유원. 자, 그리고 뭐 매듭하단. 미원, 자, 요렇게 해서 구분을 하겠는데요. 자, 일단은 중세시대에는 사람의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폐쇄적이죠. 예, 내가 어디 이제 감히 뭐 어떤 형태를 만들거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조각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발달을 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게 이런 이제 신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다 보니까, 사람도 이렇게 갓좀 어느 정도 정해진 공간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공간 안에서 내가 뭔가 자급자족을 할 목적으로 이제 정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도입이 되게 되는 게 이제 초본원 또는 이제 과수원 등입니다. 그래서 초본원은 다시 뭐 채소나 또는 아플 때 우리가 약초를 이용을 하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약초원 등이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중세 초기에는 실용 위주로 식재가 되고,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런 중세 말에 장식적 화훼에 관심이 커지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과수원과 유원은 옥외 생활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수목이 식재가 되어 있는 이제 그런